들으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올 들어서만도 최대 18% 이상 떨어진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와 달러 강세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석유화학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신사업 진출과 또 선제적인 M&A 등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공급 과잉 속에서 중국 경기 둔화와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세계 3대 유가지수에서 잇따라 30달러 선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두바이 유가 12년여 만에 최저치인 27.96달러를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2일 장중 배럴당 29.93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제품 가격이 유가와 연동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업계는 올 한 해 시장 환경이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선제적인 M&A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종 및 이종 업계 간 선제적인 M&A를 통하여 규모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진출을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발전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신사업은 단연 원유 가격의 영향을 덜 받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입니다. 한화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은 친환경 에너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태양광 관련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LG화학은 주력 사업이 된 2차 전지 외에 동부 파만농을 인수하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바이오 분야까지 넓혔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환경과 직결된 수처리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업계는 올해 M&A 이슈로 수처리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손실이 커지고 있는 PTA 등을 위주로 설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저유가와 강달러, 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석유화학 업계가 M&A를 통한 사업 재편과 친환경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